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그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은 유월절 절기가 있던 주간이었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다음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들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절기에 유래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월절의 유래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죽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열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 차원의 징계성 재앙이라면 이 열 번째는 심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이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시는 걸까요? 이 장자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대표는 뭡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사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앞으로 쭉 거슬러 가면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개요를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예, 여기까지는 다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장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내 장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자기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부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 멸절시키려고 한 것이죠. 더 악한 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장자 즉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들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에 수장시킵니다.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강물에 던져 죽인 애굽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이 홍해에서 이렇게 보응하시는구나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침묵하시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불의와 악행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편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으로 이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이후에 유월절 절기의 규례가 됩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규례는 각 가정에서 정해진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은 단순한 가족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양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날 잡히는 양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을 잡는 만찬에는 꼭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었는데 각 규례들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비밀 코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장자를 대신할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양치는 일이 주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가정에, 그 가업에 희망이었고 가장 자랑스러운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선택해서 4일 동안 집안에서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집에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죠. 예, 걔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같이 놀아주고, 예, 평소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그 자라던 이 양들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뭐 같이 놀고 안아주고 또 잘 때도 같이 껴안고 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4일째 되는 저녁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울고 불고 야단이죠.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4일 이렇게 있다 보면 그래도 정이 드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소중한 양을 죽일 때 너희 마음에 고통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양을 잡는 시간과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녁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이는데 그때 흐르는 이 양의 피를 너희 집에 각각의 집에 대문에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이렇게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대문의 삼면에만 바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바닥을 적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해보면 문의 사방이 양의 피로 붉게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실 때 양의 피가 그 문에 있는 집은 그 심판자로 하여금 그냥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넘어가리라 하신 이 말이 바로 유월입니다. 예, 우리가 담을 넘는 것을 월담, 월장이라고 하죠.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영어로 패스오버 한다고 하죠. 한편 이 심판자를 그냥 유월하게 만드는 이 어린 양의 피는 더 놀라운 구원의 피를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피가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날 밤 다리 쭉 뻗고 잘 잤습니다. 단 어린 양의 피여야만 했습니다. 양 대신에 달걀 피를 바르거나 빨간색 물감으로 적당히 눈 속임을 한 집은 다음날 아침 다리를 쭉 뻗고 죽어 있는 장자를 보아야 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린 양을 이 가족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며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이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물에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거나 그 양고기를 만두로 해서 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아침에 다 불살라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차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 규정, 특별히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번제의 규정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저녁 식사는 어떤 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사입니다. 번제로 바치는 희생제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식사를 앞으로 매년 시행하여서 이 구원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사건을 자손 대대가 기억하게 하려는 의미도 있으면서 또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성찬의 전례를 가르치셨는데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신 너무나 절묘한 체험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앞으로 계속 시행하여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닌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성찬과 그 의미가 놀랍게 일치합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을, 이 음식을 매우 급히 먹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자, 이 음식을 매우 급히 먹으라. 11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십니다. 아니, 이왕 먹는 거 맛을 음미하며 좀 편안하게 허리띠도 풀고 예, 즐겁게 먹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군대 5분 대기조처럼 또 예, 출동 대기 중인 예, 이 사이렌이 울리죠. 예, 소방대원처럼 예, 옷도 신도 다 갖춰 입고 긴장한 상태로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얼마나 속히 떠나야 하는지를 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종로를 타던 세상의 굴레로부터 떠나는데 속히 떠나야 합니다. 결코 미련을 가진 채 조금씩 조금씩 떠날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못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무속 종교를 믿던 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속히 떠나야 합니다. 만약 너무 급하게 떠나기 미안하다면서 1년이 넘게 우상단지나 부적을 집안에 그대로 두고 치우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게 계속 보이면 신경이 쓰이니까 그리고 영영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상뿐 아니라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단호히 급히 떠나야 합니다. 인질범의 소굴에서 탈출하듯이 불이 난 집에서 빠져나오듯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듯이 신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죠. 그래서 천사가 그의 팔을 잡고 확 끌어당겼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계속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편 이 유월절 첫날 이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만들 때 그 빵의 반죽을 발효시키고 부풀리게 만드는 효모이죠. 예.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예. 반죽이 발효되지 않으니까 그 빵이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동그랗고 작은 그 전병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맛도 없고 그 딱딱한 무교병을 왜 일주일씩이나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애굽을 떠나면서 그 난리통에 반죽을 발효시키고 할 뭐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 지시하신 데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하는 너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용하던 누룩을 완전히 버리고
새 누룩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과거 옛사람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가치관,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애굽에 살면서 내 삶을 부풀게 만들었던 누룩, 이 세계의 삶의 방식, 가치관, 삶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배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진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삶의 방식, 그 종교의 영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교회를 부풀리고 성장시키고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보이지만 절대로 속지 마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처세술, 종교의 영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신과 안목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누룩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주님이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게는 이날이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첫 번째 유월절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렴풋이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통 때와 같이 이 한 주간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못해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새벽 이곳에 나와서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처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근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영상으로라도 꼭 같은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할 운명이었지만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불러주시고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니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